사실 지진이 씨 하면 뭐 진중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가 강하시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좀 웃긴 사람이다. 네, 엉뚱한 그렇습니다. 면도 좀 있어 보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모자람 없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넘쳐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넘쳐나는 부분은 뭐죠? 좋은 거? 좋은 거 뭐든? 네, 뭐든.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또 해보고 싶은 장르나 역할 뭐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시트콤이었습니다. 아, 네. 오,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네요. 저도요. 그런데 네. 시트콤은 하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누구나 다 20대, 10대 어려운 어두운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코미디 프로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웃으려고. 웃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즐겁고 이틀이 일주일이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되게 훌륭한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코미디언들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맞아. 했고 그런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코미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하고 싶은 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하니까 네. 코미디가 아닌 시트콤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웃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그런 포인트,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